안녕. 이 안에 네가 찾는 장난감이 있다. 명탐정 장난감 황제. 자, 오늘은 새로운 장난감 손님께 만나볼게. 자,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우당탕탕 은하 안전단이네. 어떤 애니메이션을 볼게. 글로벌 기준 안전 애니메이 교육 애니메이션 은하탕 은하 안전단. EBS에서 방영하고 있고, 소방차 레드, 경찰차 블루, 미니버스 루키, 헬리콥터 MD-1, 불도저 옐로우까지 있대. 얘네가 변신하는 로봇이래. 한번 모아보라는데, 실제 모습 어떻게 되는지 볼게. 저서는 변신 블루는 인기 많나봐. 벌써 다 팔렸어. 이럴수가. 충격인데. 이번에는 은하 안전단 변신 옐로야. 변신 로봇이래. 불도저 옐로우. 옐로인데 딱 보니까 변신 로봇같이 생기지가 않았어. 옛날 그 바보 로봇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걸어가는 로봇처럼 생겼는데 아주 클래식한 옛날 틱한 모습이야. 옛날 로봇 같은 모습인데, 옛날 진짜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좋아할 것 같은 모습인데, 불도저에서 로봇을 변신할 수 있대. 진짜요? 이렇게 봐서는 로봇을 변신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지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불도저가 이렇게 생겼어. 불도저에서 로봇을 변신할 수 있대. 이렇게 머리랑 팔 내려주고 다리 올려주고 이 불도저 삽 같은 거를 내려주고 모아주면 된다 라고 돼 있어. 은하 안전단 기지 만나보러 갈까요? 은하 안전단 기지에서 옐로우 출동시켜 보세요. 빈티지 배경 멋지게 지내봐요. 혹시 안에 종이로 되어 있는 그 배경이 있나 봐. 그래서 이거를 기지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 뚝딱뚝딱 옐로우. 우리 친구 옐로우 알아볼까요? 싶은데요. 자, 우당탕탕 은하 안전단. 2011년도 2월에 완전 신제품이고, 존슨 테크놀로지 중국에서 만들었고, 데이비토이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 3세 이상만 걸을 수 있네. 참고로 이 데이비토이는 CJENM이라는 곳에 인수합병이 된 그런 곳이야. 자, 17,900원짜리야. 가격은 괜찮은 것 같네. 은안전단 변신레드. 변신레드야. 변신레드는 소방로봇이네. 소방차에서 로봇을 변신할 수 있고, 이렇게 생겼어. 진짜 옛날 바보로봇이라는 그런 로봇이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 나이 많은 아저씨, 한 50대 이상 된 아저씨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과연 좋아할까 모르겠어. 근데 지금 블루가 다 팔린 거 보니까 애들한테도 인기가 있나 봐. 소방청으로 해서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고, 이렇게 이거 올려주고 이거 거 올려주고 다리 뒤로 접어서 팔 안쪽으로 접어주고 사다리를 올려주면 소방청으로 변신 한대. 은하 안전단 기지를 종이를 뚝딱뚝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고. 듬직한 소방차 레드. 박살 행성일 하전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요. 레드와 함께 안전을 연절기로 기록해봐요. 우리 측 레드 알아볼까요? 싫어요. 자, 우당탕탕 은하 안전단이야. 역시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대. 자, 그 다음에 변신 로봇 헬리콥터 MD-1이야. 자, 역시 17,900원이고 얘는 진짜 우주저라고 생겼다. 진짜 옛날 바보 로봇 그대로인데 변신 로봇 헬리콥터를 변신한대. 이렇게.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해서 너무 클래식이야. 이거는 진짜 너무 옛날 로보틱한데 좀 무섭게 생겼어. 눈알이 무슨 꽃게처럼 생겼는데. 우당탕탕 은하 안전단. 헬리콥터가 이렇게 생겼구나. 헬리콥터를 이렇게 변신할 수 있대. 이렇게 팔 접어주고 밑으로 접어준 다음에 허리 접어준 다음에 프로펠러 펴주면은 이렇게 변신한다 라고 되어있어. 역시 안에 있는 종이로 기지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구조액이 MD-1 박사형에서 구급차 역할을 하는 헬기 로봇이고, 은하 안전단 우주선의 조종사기도 하대. 우리 친구 MD-1 알아볼까요? 싫다고요. 우당탕탕 은하 안전단. 자, 역시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갈게. 얘네들은 나오는 주인공들인가봐. 2억원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대. 이거 갖고 오다가 다치면은. 근데 이게 인기 많나 보네? 이렇게 생겼는데
의외로 인기 많아서 한 개밖에 안 남았어. 살려면 빨리 사야겠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은하전단 전신 로봇 루키야. 미니버스 루키. 아, 얘 루키인데 버스에서 로봇을 변신한대. 아, 이것도 진짜 옛날틱하게 생겼어. 디자인 진짜 충격적이야. 옛날틱해서 너무 충격적인데 아이들한테 인기가 어느 정도 있나 보네. 애니메이션을 봐서 그런가 봐. 로봇에서 미니버스를 변신하는데 몸체를 잡아주고 뒤에 것도 올려주고 다리를 올려주면 미니버스 완성. 역시 안전 기지를 만들 수가 있고 안전 스쿼트 루키래. 은하전단의 신인 로봇 리더인 철수와 함께 언제나 연전 지켜요. 다섯 명 친구를 만나보세요. 좋다고 했죠. 여기 은하전단 2월. 자, 이렇게 다 만나봤어. 이렇게 해서 새로운 또 애니메이션 나왔고 새로운 로봇이 나왔는데 변신한 로봇이야. 데이비드 토이가 중국에서 변신한 로봇을 많이 수입하는데 이번에는 좀 독특한 변신 로봇이었어. 게다가 크기도 꽤 큰데 생각보다 커. 한 뼘 안 되잖아. 20cm 정도 되거든. 로봇은 한 15cm, 16cm 되는데 근데 변신한 로봇인데 17,900원이면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 한 개 블루가 없어서 아쉽네. 근데 디자인 너무 충격적인데 그래도 어쨌든 뭐 필요한 사람은 사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봐온 느낌으로는 정말로 옛날 디자인이 돌고 돌아서 지금 어린이들한테도 통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 그래서 정말이지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이렇게 MD1 같은 디자인이 이렇게 살렸다니. 그리고 블루가 얘가 경찰차라서 인기가 많았구나. 얘구나. 얘 가운데 있는 애. 얘가 없거든 지금. 나중에 블루가 또 보이면은 보여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여기 살 수 있는데 도대체 어딜까? 바로 홈플러스 오리점이야. 필요한 사람 이곳에 와서 구경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다음 또 만나.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